이상하지만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계기는 뭐 이거는 뭐 매번 다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같아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지난 대선 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가 뭐 가로세로 연구소 차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재명한테 거의 고소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고소도 하고 네. 정말 이재명과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라기보다는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이재명하고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재명이 경기도를 4년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했더라고요. 뭐 법인카드는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뭐 지역 카페도 그렇고 뭐 대장동이고 뭐고 그걸 했던 이유들이 다 결국은 대선을 위해서 그 로드맵으로 그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4년 동안 경기도는 정말 그 전 지사들이 해왔던 어떤 그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깎아먹고 결국 GRDP 이런 게 0% 성장률이 이렇게 황당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왜냐면 그 성장과 발전에다 써야 될 그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다 그냥 돈으로 뿌리고 효과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현금으로 뿌리는 게 효과가 제로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자꾸 그 일종의 매표행위를 한 거죠. 표를 사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공중에다 대고 뿌리고 이런 짓 하면서 경기도가 너무 제대로 가장 발전 성장 잠재력이 큰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제가 이재명이 싸놓은 통도 치우고 그리고 제가 결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뚜렷한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없었어요. 네. 그러더니 막 유승민도 나온다 그러고 갑자기 김웅현도 나온다 그러고 예. 네. 그쪽에서 그렇고 저쪽도 김동연도 나중에서야 갑자기 나온다 그러고 그렇게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가장 먼저 유력 후보 중에서는 네. 가장 먼저 등록하셨는데 경기도와의 연고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저 지금 있는 두 분보다는 제가 훨씬 오랫동안 경기도와 인연이 있는 게 네. 물론 제가 지금 살기는 뭐 서울에서 쭉 살았지만 저희 처갓집은 35년 동안 지금 성남에 수정구에 있거든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결혼하면 처갓집이 본가처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남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한 10년 동안은 성남 용인 과천에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개발 사업 같은 걸 쭉 성남 용인 과천에서 계속 했습니다. 아, 개발 사업? 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뭐 세 후보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안다고 뭐 자타가 공인하겠지만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물 경제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개선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규제화나 말로들은 그러는데 무슨 규제가 어떻게 있는지 저 사람도 하나도 몰라요. 실제 그 규제를 겪어봐야 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내놓는 정책들이 왜 새롭게 보여지냐면 공무원이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끼고 예. 알아서 했던 거라서 그러면 꼬리 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3번 신도시를 네.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뭐 하겠다라는 네. 공약들이 이제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공약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네.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스카이워크 만들고 하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 과천 용인 이쪽에서 개발 사업 하신 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성남 용인 네. 그 과천에서 개발 사업을 하니까 성남에 분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당에 있는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결국 일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 공통적인 건데 오히려 일기 신도시에서 분당은 좀 덜한 편입니다. 좀 덜한 편이고 제일 심각한 데가 3번하고 중동이에요. 여기는 특히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계획을 해서 지어가지고 평균 용적률이 280%예요. 분당 같은 데는 180%인데. 그러니까 더 그냥 과밀이에요. 근데 거기서 용적률을 그러면 280%짜리를 사업성 있게 하려면 한 500%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냥 그 성량값을 성량값 위에 성량값 얹은 그런 모양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도 안 하는 거를 3분 같은 경우에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날 발표했을 그 3번 역앞에서 발표하는데 한 500분쯤 모여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막 여기저기다 댓글을 쓰는 걸 보니까 뭐 3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 3번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 막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아는 게 예. 그걸 제가 많이 다 겪어보고 알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 개발 사업 관여하신, 주도하신 그 개발 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진행? 그러니까 제가 구속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네. 후보로 나와 있는 거죠. 저도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네. 뭐 재산 공개한 거 보시면 아마 생각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 국민의힘 복당 불허 이후에 22억이 모였다. 네. 돈 이야기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입당을 안 했는, 입당이 불허된 걸 다 알고 그 다음날 네. 후보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그렇게 모인 거는 이분들은 저보고 무소속으로 나가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안 나갈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2만 2천 명이 정말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돈을 줘가면서, 출마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뜻을 무시하고 뭐 흔히들 정치인들이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 없어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뜻에 반해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뭐 말로들 하는데 저야말로 진짜로 그렇죠. 2만 2천 명이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돈 얼마씩 내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스스로 뭐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가지고 뭐 함부로 단일화를 한다거나 이것도 맞지 않는 거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소속 후보라는 게 나온 게 95년에 첫 민선 선거했을 때 말고는 제가 처음이에요. 서울은 오히려 무소속이 몇 번 있었지만 경기도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그만큼 무소속 후보가 나오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일 등록을 하게 되면 또 한 27년 만에 새로운 네네. 네, 역사를 쓰게 되는 건데. 그 선관위에 등록하실 때는 이제 국힘으로 국민의힘으로 쓰셨었어요. 예비 후보 처음 할 때는 네, 그랬었죠. 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당 전이지만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당내 여론이 있었던 거지. 서울시당에서는 만장일치로. 서울시당에서는 만장일치로. 네. 입당 허용이 됐었잖아요. 네. 원래는 사실은 입당 자격 심사를 하더라도 네. 시당에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최고위원으로 끌고 올라올 권한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지금. 순전히. 주도한 사람 준석이가. 그러니까. 네. 네. 준석이가 혼자서 그렇게 한 거죠. 서울시당은 아마 서울시당 위원장이 박성중 위원장일걸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목리 때문에 복당이 불허되셨다라는 건 뭐. 네, 그건 뭐 본인이 녹음까지 까가면서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세연에서도 계속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계속 끌고 나가셨었는데 뭐 일부 뭐 그 방송 언론에서는 나 복당 시켜줄 거냐라는 그 전화 통화하는 내용도 공개가 됐었는데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저희가 계속 그때도 공개를 했지만 특정 정치인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도 한 적도 없는데 막 나서가지고 이준석과의 사이에 네, 어차피 뭐 같이 갈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하라고 막 계속 그 강권을 한 거죠. 강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화를 하게 된 건데 네. 근데 전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뭐 1분도 채 안 되는 예. 예, 통화인데 복당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 전화하자마자 뭐 왜 그랬냐 그러고 따지고 그러고 예. 예.
뭐 아니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냐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준석이. 예. 그 사전에 뭐 미리 수많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다시 이제 제가 적은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유가 네. 복당을 위한 국민의힘과의 협상용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뭐 지금 경기도지사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뭐 5%든 10%든 나오는 사람이 네. 뭐 입당이 지금 문제겠어요. 그렇죠. 입당이 문제가 아니죠. 입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건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세력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뭘로 보고 있냐면 이제 우리 자유우파 세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뭔가 세력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죠. 네.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실제 득표율을 보여주는데 실패를 했고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 그분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 그분들이라는 게 누군지 뭐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근데 저는 그분들이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국민의힘은 이 세력을 그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자기들을 지지한다. 당연히 자기들을 지지한다. 지들이 어디 가겠냐. 집토끼라고도 표현하고 뭐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심정으로는 거의 95%는 끝까지 가서 지지율을 최대한 높여서 제가 뭐 승리한다고 얘기하면 약간 블러핑이겠지만 지지율을 최대한 높여서 2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2등을. 김은혜를 3등으로 만들어서 예. 어차피 뭐 단일화 어쩌고 얘기하는데 단일화 뭐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저로 단일화 되지 않으면 김은혜로 단일화 되는 순간 무조건 패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의미가 없어요. 단일화가 전혀 단일화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일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일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긴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김은혜로 단일화가 됐을 때 못 이겨요 절대로. 그럴 바에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뭐 가능하면 15%를 넘기면 이제 전액 보전을 받으니까 제일 좋은 거고 한 20%까지 간다면 뭐 그거는 경기도에서 20%라는 건 전국적으로도 20%라는 얘기거든요. 네, 경기도가 전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20%를 얻는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에서 전혀 다른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입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창당이죠. 그러니까요. 네. 창당을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창당은 언제든지 뭐 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이미 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세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엄청 전화 와요. 우리 차 의원님한테 전화 와서 맨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원래 이제 기반이 어디 계셨던 분들이 지금 후보님의 이래, 세력이 아니 뭐 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에 광고 내시는 분들이에요. 조선일보에 오늘도 안 쓸지 모르겠지만 맨 뒷면 오른쪽에 보면 그 사설 맨 밑에 네. 광고 항상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계속 바뀌는데 하여간 그분들이에요. 네. 예, 그분들이 다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계속 뭐 저쪽에 그 해서 무소속 하지 말고 자기들 당으로 해서 하라. 당으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편하지 않냐 뭐 하면서 그 전화 엄청 와요. 그 예전에는 고소왕, 이제 지금은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 진행자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시다. 근데 이 이미지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글쎄 뭐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합쳐져 가지고 제가 된 거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저 스스로 자평은 네. 제가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말한 게 3월 한 20 며칠부터거든요. 3월 거의 말부터인데 한 달 반 사이에 이를테면 뭐 방송인 또는 유튜버 뭐 이런 거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다들 그냥 당연히 정치인으로 봐줘요. 이제는 오히려 유튜버 이미지보다 정치인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 예. 선거 치르고 나면 그게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만약에 국민의힘의 복당이 되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새로 연구소 소장 역할을 계속 하실 것인지. 그건 뭐 소장은 할 수가 없지만 네. 지금도 그렇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가 어차피 출연자거든요.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은 계속 해야죠.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이 아니라 국회의원 그 자치단체장들이 다 유튜브 해요. 자기 유튜브 다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구독자가 뭐 500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제가 기껏 만들어 놔서 거의 90몇만을 만들어 놓은 유튜브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도정을 계속 알려서 도민들한테 제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도민들에게 많이 말씀을. 네, 계속 도정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뭐 한 주에 적어도 두세 번은 나와서 그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에 대한 생각도 계속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저는 홍준표 모델이 참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럴듯한 게 대구시장 나온 분이 공천까지 다 챙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영아 공천 주면 안 된다는 말 돌려서 얘기하고 윤희숙 공천 주면 안 된다는 말 돌려서 얘기하고 대구시장 나온 것 같지가 않아. 당대표야. 중앙 이슈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랬었는데. 하더니 그 말을 뭐 일주일도 못 가서 또, 네. 또 바꿔. 그리고 아까는 이제 당선을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다음 차기 총선, 임명기 차기 총선에서 이렇게 이번에 잘 안 되셨을 경우에 광교나 아니면 분당이나 이쪽 경기 남북권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우리는 한 발 앞서가기 때문에 저희가. 네. 출마를 시키시는 것 같네. 근데 분당은 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역으로는 당연히 분당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네, 분당으로 가야 되는데 분당은 너무 쉬운 것 같고 만일에 나간다면 수원에서 나와야죠. 지금 수원에서. 네, 지금처럼 수원 이렇게 다섯 개를 다 뺏기고 이래 가지고는 네. 네. 나오면 수원에 광교 지역구 정 아니 여기 나가면... 사실은 여기서 나오면 제일 좋은데 네. 여기로 나오는 게 나을까요? 더 나쁜 데로 나가라 그러겠지. 아. 여기야 나오면 좋죠. 총선으로 출마를 만약 2년 뒤에 하시게 될 때는 국민의힘 복당 이후에 수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약간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 그저 2년까지 너무 뒤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개월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미리 운문을 띄우자면 이번 지방선거가 끝이 아니고 지방선거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년 후가 아니에요. 당장의 2, 3개월. 네. 네. 일단 6월 1일 지방선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가 진짜 20%를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센세이션. 네. 그럼 센세이션 정도가 아니라 정계 그 개편이죠. 네, 정계 네. 개편이에요. 네. 그건 바로. 네. 그러면 이준석은 성상납이 아니더라도 물러나야 돼요. 제가 20%라도. 그렇죠. 네. 성상납하고 관계없이 그건 지방선거에 승패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물러나야 돼. 애초에 어떤 그 악연이라고 저희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악연의 계기가 있나요? 이준석 대표가. 글쎄 원래는 제가 강적들이라는 프로를 한 몇 년간 같이 하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같이 그 구상찬 상하이 총영사 할 때 거기 또 다 같이 여행도 같이 가고 뭐 하여간 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 어긋나기 시작한 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총선 때 총선 끝나고 저희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이과 출신이고 아니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으면 당연히 이게 부정선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야 통계랑 확률을 좀 봐라. 너 통계 그렇게 모르냐. 근데 걔가 수학을 못해가지고 그 저 과학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 아, 수학을 못하긴 못하나 봐. 그 개념이 없나 봐. 그 숫자를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딱 보는 숫자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의 증거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선관위에 있는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예요. 그냥 그걸로 다 생각을 해요.
수학이나 통계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전혀. 예, 이런 거예요. 통계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아도, 표본만 조사해도 전체가 나오는 게 통계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1000명 여론조사 해서, 1400만 인구에서 1000명 뽑아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여론이 그런지 어떻게 알아. 그게 표본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 표본이 크면 클수록, 표본이 크면 클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들고 이 원본하고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오차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표본이 크면 클수록. 예. 그게 중심가 무슨 중심 무슨 정리인데?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저 모집단하고 같아진다. 큰 사이 법칙 아니야. 통계에서 그 중심 무슨 근데 하여간 그 이렇게 생각 이 모집단은 경기도민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예요. 사전 투표하는 날 이 전체에서 40%가 투표를 했어요. 아니 33%? 요번에 얼마나 했더라? 거의 40%. 그 당일날 40%하고 전날 37%하고 사전 투표에서 37%, 전체에서 40%. 그래서 77% 그렇게 됐어요. 요번 대선. 예.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차이는 나흘 차이가 있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 나오는 거나 당일 투표에서 나오는 거나 결과가 거의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통계학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완전히 이기고, 당일 투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기고. 총선 때?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예. 그게 좋아요. 예. 총선부터 그랬는데 요번 대선에 또 그래요. 요번 대선에도. 저는 그래서 요번 대선도 의심스러워요. 이번에는 특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하라고 독려를 엄청 했거든요. 네. 지금 보면 김은혜 지지하는 사람도 숫자가 엄청 크듯이 무조건 국민의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엄청 많을 텐데도 이제 그 이 결과가 총선 때하고 비슷하게 대비 엄청 많이 이게 진짜이려면, 이게 진짜라면, 현대 통계학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네. 네. 법률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신다. 어디서 그런 면모를 봤냐면요, 저는.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3번 도시계 공약도 도시자 권한 안에서 가능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이제 공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법률가로서 이제 만약 당선이 된다면 저 그래서 내일 네. 김은혜한테 뭐 물어보려고 내일 KBS 토론이잖아요. 네, 네. 김은혜한테 뭐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부관부 행정행위 뭔지 알아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부관부 행정행위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부관부 행정행위 뭔지 아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예요? 예? 그게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한 과목이라도 들은 사람은 그게 뭔지 다 알아요. 정말 기초거든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데 저는 이걸 몰랐네. 예. 근데 김은혜는 당연히 몰라요. 네,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도지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몰라. 예? 예? 아이 그 물어볼 거야. 난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왜냐면 그걸 물어보면 구급 공무원들이 이해. 그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 그 말은. 혹시 토론 후에 나갈까요? 네. 아 그러면은 뭐 다 써주십시오. 아니 왜냐면 구급 공무원들이 다 알거든 그거는. 구급 공무원도 아는 말 단어 자체를 경기도지사가 모르면 경기도 5만 1천 명 공무원들이 아니 그 소방 공무원까지 다 알아요. 왜냐면 그 행정학을 기본적으로 다 보거든. 시험을. 그러니까 부관부 행정행위라는 말은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뭔지 알았어. 아니 물어볼래? 나 궁금한 거 아니야? 저희가 이제 3번을 바꾸려고 할 때 네네. 예, 지구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쪽은 뭐 법을 바꿔가지고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바꾸겠다 그러는데 네,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바꾸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뭘 하냐면 기부 체납을 받아요. 네. 그게 부관부 행정이에요. 기부 체납을 받는 거가.
아키부채를 받는 걸. 네. 그러니까 그게 부관부 행정행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관부 행정행위라는 건 굉장히 폭넓은 건데 조건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이란 말이 일본 말인데 아직도 쓰지만 조건이 조건. 조건부 행정행위. 네, 조건부 행정행위 그러면 쉽죠. 네. 조건 붙여가지고 처분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해주면 땅을 20% 내놓으면 용적률 올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법률가뿐만 아니라 이제 가세형을 통해서 언론인의 역할도 하신 언론의 기능도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뭐 제가 혼자 했으면 못했을 텐데. 그 같이 한 그 우리 김용호 부장이나 김세익 대표나 둘 다 메이저 언론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라서 네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죠. 기자들은 또 이렇게 기자들로서 이렇게 어떤 자세, 취재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웬만하면 이 정도면 맞겠다 싶으면 그냥 질러버릴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메이저 언론들이 쓴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체크를 하더라고. 속보성보다 정확성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네. 일단은 김은혜 후보에 대한 어떤 부적격 주장에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도지사로서의 네. 부적격. 김동연 후보나 김문혜 후보나 공익이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낫다. 그리고 그 두 후보에게는 심각한 어떤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해주신다면. 김문혜 후보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거. 네. 그리고 아는 게 별로 없는 거. 그리고 남한테 얹혀가려는 거. 그 남은 누굴까요? 아,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팔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또 누구 딴 사람을 팔고 계속 누군가를 팔아서 자꾸 하려고 그러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근데 경기도지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자리인 것 같아요. 역대 도지사들을 봐도 그렇고 이 해야 하는 역할이나 또 맡고 있는 주민의 숫자나 그리고 어떤 그 행정의 복잡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31개 기초가 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3개는 100만이 넘어요. 광역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냥 억지로 특례시라고 해놨는데 그런 시를 3개를 밑에 깔고 앉아있는 그런 도기 때문에 이건 뭐 어찌 보면 행정 자체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행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대통령은 역할 분담을 많이 하잖아요.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도지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과연 그 복잡한 거를 배워가면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무르익고 알만하고 다 능력을 발휘할 만한 때가 돼가지고 딱 맡아서 해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자리에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무슨 인턴 뽑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인턴을 한 3년 한 다음에 1년 하는 건 모르지만. 그럼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후보는 그 중앙학과 관료 출신으로서 경제부 총리도 해봤고, 뭐 기재부에도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보다는 능력이나 그 경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 김은혜 후보보다는 낫겠죠. 네. 김은혜 후보보다는 낫을지 모르나. 이게 또 경기도지사라는 게 마지막 자리로 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양반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여기서 이제 은퇴하기 전에 예, 가는 자리처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 사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삼성생명연수원에서 연수원장 그러기엔 또 경기도가 너무나 할 일이 많은 데라서 그분이 생각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는 게 더 적당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평생 기재부에 있었다고 하지만 세제하고 금융만 했지 부동산을 몰라. 근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60, 70%가 부동산이에요, 사실상. 금융이나 세제는 거의 없어요. 지방세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세제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금융은 더 할 것도 없죠 뭐. 지방자치 그러니까 경기도가 뭐 자체 채권 같은 거 발행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지방채를 해요 형님. 경기도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잖아요. 그거 아마 내가 볼 땐 이재명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일 많이 땡겼어요. 네. 그런 거 할 땐 금융기법이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거의 경기도지사에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인허가인데 인허가 업무를 과연 잘 심도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고 또 그분이 부총리를 하면서 일을 잘했냐? 내일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뭘 잘했는지. 지방채 발행은요. 제 경우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행자부에 대해요. 그래서 내가 그 지금 나와 있는 경제 후보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낫다. 좀 정리해 주시면. 뭐 저의 그 지금이 이제 제일 일을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가고 가장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죠. 제가 그리고 업무 능력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텐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을 보시면 뭐 가세연이라는 것도 참 희한한 거지만 그거 유튜브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경쟁의 장이거든요. 거기서 4년 만에 예, 국내 시사 유튜브에서 사실 원탑이 됐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방송을 또 뒤늦게 시작했지만 또 한 4년 만에 예, 거의 최고의 방송인이 됐었죠. 그때 강적들. 예, 강적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그 편당 500을 받았는데 그게 신동엽, 뭐 강호동, 유재석 빼놓고는 제일 높은 금액이었으니까 방송가로서도 그렇고 뭐 여태까지 뭔가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성취를 해온 게 있는데 경기도지사도 제가 하면 경기도가 4년 만에 확 달라졌다 라는 평가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라이브하게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이것보다는 아직까지 그 도지사 후보로 누구에게 표를 줄지 정하지 못한 그 부동층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그 지금 뭐 정권교체가 됐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과연 정권교체가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권교체 완성을 강용석이 하겠다. 네, 지금 사실 뭐 문재인 5년간의 적폐청산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제대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하여간 정권교체라는 대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한 많은 분들이 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예, 강용석을 경기도지사로 만들면 그걸 모든 거를 서포트하기도 하고 끌고 나가기도 하면서 완전히 이뤄내겠다.